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러터포리 레이트 포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군침 돌다, 군침 흘리다, 군포제, 군형법, 군화끈, 신끈, 구두끈, 운동화끈, 예, 운동화끈, 아, 군화빨, 구두빨, 예, 굳건해 보이다. 자, 군침 뛰고 돌다, 군침 뛰고 올리다, 군포제, 군형법, 군화 뛰고 끈, 신끈하고 구두끈은 붙여요. 근데 군화끈하고 운동화끈은 뛰어요. 운동화 뛰고 끈, 군화 뛰고 끈, 군화빨 사이셔도 있어요. 구두빨 사이셔도 있어요. 굳건해 뛰고 보이다. 네.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송은님의 아프단다입니다. 아프단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아프단다. 네, 머리에 하얀 꽃 이는 안 해도 되겠죠. 머리에 하얀 꽃 피고 얼굴에는 깊은 골. 머리에 하얀 꽃 피고 얼굴에는 깊은 골 새겨지니 눈물이 잘도 오른다. 눈물이 흐른다. 그래, 그냥. 눈물이 흐른다. 네. 구부정 해진 허리 잡고, 구부정 허리 잡고, 이렇게. 길 나서다. 쭉쭉 미끄러져. 엉덩방아 찢는다 그래야 될까? 찢는다. 네. 하루는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날쌔. 하고는, 날쌔. 나 병원에 입원해 있네. 한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늙은이가 많이 보이지만, 늙은이들 많이 보이지만, 성한 몸 하나 없어. 서글픈 마음. 내일은 버스 타고, 저 멀리 사는 친구 찾아가 위로의 말 전해주고 아프지 말자 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아프지 말자 하고 싶다.
지금 제목이 아프단다가 아니라 친구가 입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시적 화자가 엉덩마 치였는가? 아프다 그래, 그러면 아프다. 시적 화자도 다친 것 같은데? 아프다. 아프다 하면 시적 화자도 아프고 친구도 아프고. 나오세요. 아프다, 송은. 머리에 하얀 꽃 피고 얼굴에는 깊은 골 새겨지니 눈물이 흐른다. 구부정 허리 잡고 길나서다 쭉 미끄러져 엉덩방아 찢는다. 하루는 전화벨 소리, 여보세요 날쌔, 나 병원에 입원해 있네 한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늙은이들 많이 보이지만 성한 몸 하나 없어 서글픈 마음. 내일은 버스 타고 저 멀리 사는 친구 찾아가 위로의 말 전해주며 아프지 말자 하고 싶다. 이렇게 됐죠? 네, 500님 오셨네요. 다리양님 오셨고요. 영꽃님, 송호님, 전주아씨, 5540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자, 여러분이 있어서 존재합니다. 네, 다리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영꽃님, 진짜 친구가 위로해 주는 것처럼 들려오네요. 엉덩방아는 나도 지었어요. 감동입니다. 작작작. 송원님, 조정 감사합니다. 네, 다리양님, 문우님들, 문우님 반갑습니다. 다리양님 별풍선수 하셨고요. 네, 영꽃님 별풍선수 하셨네요. 네, 땡큐, 프리쿠라이 스테피로 와인, 땡큐. 네, 자, 송원님, 다리양님 반가워요. 영꽃님, 다리양님, 오우사행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우사행님, 전국구 문우님들 인사드립니다. 네, 다리양님, 오우사행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송호님, 오우사장님 반가워요. 다리아님, 몇 건이 반갑습니다. 다리아님, 송호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리아님의 동짓밤인데요. 종짓밤이요? 동짓. 동짓밤? 동짓밤. 동짓밤이라고도 된가? 아, 교정. 동짓밤이라고 되는가요? 동짓밤. 동짓밤이라도 할수 있어? 동짓밤? 동짓밤이 되는가? 동짓밤이 있어요? 동짓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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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짓밤. 동짓밤이 있나요? 동짓달. 동짓달밤. 동짓달밤. 동짓밤은 없는데, 동짓밤이 있어요? 동짓달밤 아니야? 동짓밤. 동짓밤이 있어요? 동짓달밤. 이게 맞지 않는가? 예. 자, 동구박, 헛기침 소리, 바람에 업혀 들어서고, 좋아요. 자, 아랫목에 둘러앉은 정겨움, 하얗게 향수 빚더니
가마솥 달군다 좋고요. 자, 낮게 드리운 구름은 낮게 드리워진 드리운 낮게 드리운 구름은 기다림의 두께처럼 기다림의 두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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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둡게 깔리고 붉게 물드는 고소함 휘휘 졌던 거북손의 간절함이 송황등 근처에 멈췄다고 말이야. 가슴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그냥 꿈들이 겨울꽃으로 피어난다 이렇게. 시린 계절 속 움츠리고 있던 그리움 요놈이 새알심 동지죽 한입 베어물고 해. 동지죽 한입 베어물고 눈물 적시면 구두장에 묻어두었던 지난 시절 팥죽으로 새알 한입 베어물고 눈물 적시면 구두장에 묻어두었던 지난 시절 팥죽으로 몽글몽글 피어나 점으로 뛰고 가는 12월 세월 바라본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동지알을 동지죽알을 새알이라 하죠. 새알이라고 동짓달밤 이게 맞을 거예요. 동짓밤은 없죠. 동짓날밤 동짓날밤 가능하죠? 동짓날밤 돼요. 동짓날밤 이렇게. 예.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동짓날밤 달해양 동구박 헛기짐 소리 바람에 엎혀 들여서고 아랫목에 둘러앉은 정겨움 하얗게 향수 빚더니 가마솥 달군다. 낮게 드리운 구름은 기다림의 두께만큼 어둡게 깔리고 붉게 물드는 고소함 휘젓던 거북손의 간절함이 성황당께 멈추고 가슴 한 귀퉁이에서 일어나는 꿈들이 겨울꽃으로 피어난다. 시린 계절 속 움츠리고 있던 그리움 새알을 한입 베어물고 눈물 적시면 구두장에 묻어두었던 지난 시절 팥죽으로 몽글몽글 피어나 저물어 가는 세월 바라본다. 됐죠? 네. 네, 물망천님 오셨네요. 네, 물망천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연구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턱 버티고 계셔서요. 네. 아, 오사행님, 네네, 문어님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망초님, 교수님, 문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송호님, 물망초님, 반가워요. 네.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영권님, 깔끔한 동짓 날밤 시시미, 아, 묘사 대단합니다. 다리양님, 멋지네요. 착착착. 송호님, 동두죽 먹고 싶어요. 네. 영권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호님, 멋져요. 네. 물망초님, 동짓 날밤 내력에 사연들 담아 그려낸 시심이 깊어요.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아, 마중물님의 소환인데요. 소환이요. 네, 교정본입니다. 네. 자, 기러기 돌아가고 까치들 집을 짓고, 애 띄고 세월, 아픈 상처, 눈송이 걸어두고, 아픈 상처, 눈꽃에 걸어두고, 사르름,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사르름 삶 속, 우리의를 앞으로 오고, 우리의 사르름 삶 속, 이래야지. 사르름 삶 속, 우리의 사람 속, 우리의 사르름 사르름 삶에 슬픔이 스며든다. 무심코 무심코 지나쳐간 추억의 얼굴들도 이제야 알아채는 다정한 이제야 알아채는 따스한 눈빛이요. 따스한 눈빛. 이제야 알아채는 따스한 따스한 눈길자락, 그럴까? 하늘 땅 꽁꽁 얼리며, 몸부림이 떠 있다. 아직은 철부지라. 한눈 팔다가 안타는가? 한눈 팔다? 한눈 팔다? 한 단어야? 한 단어에? 한눈 팔다? 한눈 팔다? 한 단어네요? 한눈 팔다. 마땅히 볼 때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데를 보다. 한눈 팔다가 한 단어입니다. 한눈 판, 예, 붙어요. 한눈 판 세월에게 아직도 철부지라. 아직도 철부지라. 한눈 판 세월에 아직도 철부지라. 한눈 판 세월에게 맞잡은 두 띠고 손으로 어깨를 부여잡고, 맞잡은 두 손으로 어깨를 부여잡을 순 없잖아. 두손 맞잡고서, 맞잡은 두 손으로 어깨를 부여잡을 순 없잖아. 맞잡은 두 손으로 어깨를 부여잡을 순 없지. 맞잡은 두 손. 밤새껏 까투리 울면, 대한추위 앞선다. 대한추위가 좀 그래. 그냥, 밤새껏 까투리 울면, 강추위, 그냥 강추위가 앞선다. 맞잡은 두 손처럼, 맞잡은 마음 안고 그러면 어때? 네? 마음 안고 어깨를 기대면서
어깨를 기대면 아직도 철부지로 한눈판 세월에게 맞잡은 마음 안고 어깨를 기대면 어깨를 기대 보면 맞잡은 마음 안고 어깨를 기대 보면 밤새껏 까투리 울고 밤새 까투리 울고 강추위가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가 앞선다. 강추위가 덮친다. 마음 안고 어깨 기대 보면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가 앞선다. 아직도 철부지라 한눈판 세월에게 삼사삼사 맞잡은 마음 안고 어깨를 기대 보면 밤새껏 어깨를 맞잡은 마음 안고 어깨를 기대 서면 기대다 기대 기대어 기대 기대 서면 기대 서다 되는가? 기대 서다 되네? 기대 서면 되네요. 기대 서면 되죠? 기대 서면 밤새껏 까투리 울고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도 우짓다. 강추위도 뭐라 할까?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도 떠돈다 이렇게 할까? 떠 있다가 있는데 얘가 하늘 땅 꽁꽁 얼리며 몸부림이 얼리며 몸부림이 떠 있다. 밤새 까투리고 강추위도 맴돈다. 매섭다. 강추위도 매섭다. 까추리고 강추위도 맴돈다. 강추위가 맴돈다. 강추위도 우짖는다 하면 좋은데, 강추위도 밤새껏 까투리 울어. 그리고 강추위도 맴돈다. 매섭다. 강추위도 까투리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도 살앤다. 강추위가 살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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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위에 살앤다.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에 살앤다. 강추위에 살앤다 그럴까? 살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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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위에 살앤다.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도 살앤다. 강추위도 살앤다 그럴까? 뭐 좋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환입니다. 소환. 나오세요. 짠.
소한, 마중물, 기러기 돌아가고 까치들 집을 짓고 애세월 아픈 상처 눈꽃에 걸어두고 우리의 살얼음 삶에 슬픔이 스며든다. 걸어두고 걸어두면 걸어두면 해야 될까? 걸어두면 우리의 살얼음 삶에 슬픔이 스며든다. 무심코 지나쳐간 추억의 얼굴들도 이제 알아채는 따스한 눈길자락, 하늘 땅 꽁꽁 얼리며 몸부림이 떠있다. 아직은 철부지라 한눈판 세월에게 맞잡은 마음 안고 어깨를 기대서며 밤새껏 까투리 울고 강추위도 사랜다. 괜찮은데요? 네. 네, 500님이 강추위가 사랜다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조언 좀 해주세요. 네, 아, 영권이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리랑님 오셨네요. 네, 네, 영권님이 살아난다. 물망초님 매섭다. 송원님이 맴돈다. 네, 이런 단어들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망천이 아리랑님 반가워요. 아리랑님, 500님도 오셨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물망천님, 소환 잘 쓰셨네요. 멋져요. 네, 송원님, 소환이 더 춥다는데 시조로 잘 묘사하겠습니다. 영권님, 넘실해. 휘돈다. 휘돈다? 아, 휘돈다. 아, 휘돈다도 괜찮은데? 휘돈다. 휘돈다. 아리랑님, 소환 연시조 멋지네요. 네, 물망초님, 500님 반가워요. 영권님 연시좀 어쩌요? 멋져, 짝짝짝. 500님 반겨주심 감사합니다. 휘돈다라고? 휘돈다? 강추위도 휘돈다? 휘돈다? 휘돈다도 괜찮은 것 같고. 사렌다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자, 이번에는 기타 치는 여인이요. 기타 치는 여인이요. 네, 송원님의 시제가 아주 다양하네요. 네. 송원님의 시제가 아주 다양해요. 기타 치는 여인이요. 써 내려가는 한 줄의, 한 줄의 슬픈 추억. 한 줄의 슬픈 추억. 눈시울 적셔지는 시간의 역주행. 그냥 시간의 역주행은 감점될 것 같은데. 눈시울 적셔지는 길모퉁이에서, 길모퉁이, 예? 길모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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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길모퉁이, 써내려가는 한 줄의 슬픈 추억. 눈시울로 적셔, 눈시울, 눈시울에 적셔지는 슬 추억. 요놈이 눈시울에, 눈시울 적시는 추억. 추억 요놈이 눈시울 적시는, 적시는 하면 되잖아. 눈시울 적시는 길모퉁이, 이렇게. 쓰리던 손끝은 새살 돋아나면 슬며시 잊혀가고, 잊혀가고, 잊혀띄고 가고. 쓰리던 손끝, 쓰리던 손끝에 새살 돋아나면, 슬며시 잊혀가고. 촉감은 더욱 순수함을 그리듯 더듬거리고 있다. 도단하면 쓰리던 손끝에 서살 도단하면 슬며시 잊혀가던 촉감 요놈이 순수 그리듯 더듬거린다.
쓰리던 손끝에 서살 돋아나면 슬며시 잊혀가던 촉감, 순수 그리듯 잊혀가던 촉감이 순수 그리듯 더듬거린다. 쓰리던 손끝에 새살 돋아나면 슬며시 잊혀가던 촉감이 순수 그리듯 더듬거린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매달고 추억은 맘줄 타고서 그림 그리며 높낮음을 자랑하는 예술가로 지금 기타 치는 여인인데 다섯 손가락에 매단 다섯 손가락에 매 매단 어? 매 매다 매달다 매단 매단 추억은 아까 썼죠. 다섯 손가락에 매단 그리움 요놈이 응? 맘줄 타듯 그림 그리며 높낮음을 자랑한다 그래요. 자랑한다 이렇게 다섯 손가락에 매단 그리움 맘줄 타듯 그림 그리며 높낮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가능하죠. 매달다. 응? 매달다. 줄끈실 따위로 잡아매어서 달려있게 하다. 매달다. 채워지는 숨소리에 밀려. 그냥 채워지는 숨소리, 숨결에 밀려. 채워지는 숨결에 밀려. 조용히 양보하는 척, 한 켠에 서서, 마음 눈치챈다. 이렇게. 숨기고픈 애틋한 아띠 이야기, 아띠, 사랑 이야기를 아띠라고 한다고? 숨기고픈 애틋함. 그냥 숨기고픈 애틋함. 예. 숨기고 애틋함, 가득 안고서, 숨기고픈 애틋함 가득 안고서, 달리는 향기. 예. 훗날 사색을, 흩날리듯 그려간다. 사색을 흩날리듯 그려간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나오세요. 짠짠짠짠, 기타 치는 여인. 자, 기타 치는 여인? 기타 치는 향수? 기타 치는 시심? 기타 치는 시심 할까? 기타 치는 시심? 자, 해볼까요? 나오세요. 짠! 기타 치는 시심. 송원. 써 내려가는 한 줄의 슬픈 추억. 눈시울 적시는 길모퉁이. 쓰리던 손끝에 서살 돋아나면 슬며시 잊혀가던 촉감이 순수 그리듯 더듬거린다. 다섯 손가락에 매단 그리움. 맘줄 타듯 그림 그리며 높낮음을 자랑한다. 채워지는 숨결에 밀려 조용히 양보하는 척 한켠에 서서 마음 눈치챈다.
마음의 눈치 본다. 마음 한켠에 서서 마음의 눈치 본다. 마음 눈치 본다. 마음 눈치 본다. 숨기고픈 애틋함 가득 안고서 달리는 향기 사색을 흩날리듯 그려 간다. 괜찮죠? 예. 네, 김덕배님 오셨고요, 서정민님 오셨네요. 네, 그리고 오백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다리양님 오셨네요, 영권님 오셨고요, 송원님 오셨습니다. 전주아 씨, 네, 오셨고요, 아리랑님 오셨고요, 그리고 물망초님 오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16분 오셨네요. 네. 자, 네. 송원님 별풍선 쏴주셨고요. Thank you, Orchestra If You Mind. Thank you. 네. 네. 영꼬님, 송원님, 와, 시신 멋지세요. 배웅합니다. 네. 네. 영꼬님, 촉수의 순수 하면 어쩌냐고. 다섯 손가락에 어울린 갈무리한다. 시어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망초님 기타 치는 시심, 다양한 시제로 예쁜 애쉬어 버무려 이미지를 그려낸 시심 멋져요. 네, 송원님 교장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김덕배님 반갑습니다. 굳이 연세를 밝히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예, 떳떳하는 거죠. 나이를 밝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자랑스러운 거죠. 네. 아리랑님, 다리랑님, 어서오세요. 네, 영꼬님, 김덕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리랑님, 서정민님, 오사행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문의님들의 격려에 많은 배움합니다. 네. 다리랑님,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들 군 동기가 집에 와서 술상 차리느라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네. 물망초님, 김덕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리랑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다리양님, 정미 언니 반가워요. 제가 나갔다가 오느라 인사 못 드렸네요. 네, 다리양님, 김덕배님 반가워요. 네. 자, 이번에는 궁금증인데요. 궁금증이요. 궁금증이요. 네, 교정권입니다. 궁금증. 자, 궁금증. 다리양님의 작품. 봉수대 오르는 갈림길에 약수 한 바가지 들이키는 여인, 온몸 오돌오돌 떤다. 궁금증. 봉수대 오르는 갈림길에서 약수 한 바가지 들이키다. 들이키다 하면 어때? 들이키다가 온몸 오돌오돌 떤다. 누가? 궁금증이. 궁금증이 온몸 오돌오돌 떤다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시린 계절 두 팔로 감싸 안고, 팔각정 향해 끄덕끄덕 걷는다. 누가? 궁금증이. 예. 저 건너 인왕산, 산등성이 넘어가는 흰구름에 흰구름에 구름 띄운다 해오로 구름 띄운다 이렇게 응? 소식은 왜 하늘빛 뿐일까? 하늘빛 뿐은 조사니까 붙어요.
일가도 소설격 조사니까 붙고, 소식은 왜 하늘빛뿐일까? 이렇게. 구름빛 띄우며 묻는다. 이렇게 해도 되지. 소식은 왜 하늘빛뿐일까? 이렇게. 아, 지난 가을, 굴참나무 아래서, 지난 가을 굴참나무 아래서 넋두리 굴리듯 웃는다. 이렇게. 궁금증이 웃는 걸로. 눈만 쏙 내놓은 푸른 눈동자의 꽃갈모자는, 어? 왜, 바람소리만 눌러 쓰냐고, 이렇게. 궁금증이 묻는 걸로. 산자락 은사시나무는 한 단어. 은사시나무에게 산자락 은사시나무에게도 묻는다 이렇게. 왜? 에? 갈증은 걸어두고, 갈증은 걸어두고, 왜? 갈증은 걸어두고, 왜? 하얀 몸뚱이만 연신 흔드냐고, 이렇게. 흔드냐고, 이렇게. 이게 궁금증이라고. 이게 재밌네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잖아요. 봐봐요. 궁금증입니다. 나오세요. 짠. 궁금증. 달의 양. 봉수대 오르는 칼림길에서 약수 한 바가지 들이키다 온몸 오돌오돌 떤다. 시린 계절 두 팔로 감싸안고 팔각정 향해 끄덕끄덕 걷는다. 저 건너 인왕산 산등성이 넘어가는 흰 구름에 그리움 띄우며 묻는다. 소식은 왜 하늘빛뿐일까? 지난 가을 굴참나무 아래서 넋두리 굴리듯 묻는다. 눈만 쏙 내놓은 푸른 눈동자의 꽃갈모자는 왜 바람의 소리만 눌러 쓰냐고. 산자락 은사시나무에게도 묻는다. 갈증은 걸어두고 왜 하얀 몸뚱아리만 연신 흔드냐고. 재밌죠? 이렇게도 할수 있다. 네. 재밌네요. 네. 네, 아리랑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교수님께서 나이 물어보실 줄 알고 미리 자수한 것 같은데요.
야, 나이를 미리 밝히는 것도 괜찮아요. 예. 영권님, 아하, 참 예쁜 다리양님 최고네요. 예. 다리양님, 교수님 동짓날 교정하셨는지요? 네, 교정했습니다. 네. 네, 송호님, 김덕배님, 안녕하세요. 다리양님, 영권님, 우리 집은 아들, 딸, 친구들 숙소예요. 우리 아이들이 외박 못하니까 친구들이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자요. 영권님, 와, 그럼 아지트네요. 네. 다량님, 영권님, 아들이 느닷없이 잡채해 주라고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군 동기 온다고 해서 술 안주 하려고 엄마를 부려먹네요. 네. 물망초님, 다량님, 어머니 힘들겠지만 그게 행복인걸요. 네. 다량님, 윤화는 이치가 불량주 엄마라서 요즘 신경 좀 쓰려고 해요. 네. 영권님, 잡채는 요리라 힘들잖아요. 설거지는 귀공자 친구들 시켜보세요. 네. 다량님, 아들이 설거지 한다고 방송 들어가라 하네요. 다량님, 잡채 요령 알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셋째 언니가 요령 가르쳐 주셔서 요즘 쉽게 만들어요. 네, 500님, 역시 현모양처로군요. 네. 다량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아리랑님, 크크크, 궁금증 멋집니다. 영권님, 궁금증 동화스러우면서도 이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짝짝짝 배웅합니다. 다리양님, 완벽한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request if you want. Thank you. 물망초님, 궁금증이 빚어낸 아름다운 시한 수의 묘사가 예쁘고 멋져요. 네. 송은님, 궁금해요. 많이요. 시신밭이 몇 평인지요? 시신밭이 몇 평인지 궁금하답니다. 다리양님, 송원님 부끄럽게 그러세요. 제가 송원님께 배움합니다. 다리양님, 인화는 이 고마워요. 아들에게 끌려서 산책 가다가 섰어요. 네, 다리양님, 영권님 댓글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리랑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첫사랑님의 북극 여정이 있는데요. 북극 여정이요. 우와. 북극 여정이요? 네. 아, 시조네요. 한밤중 날에 펼쳐 빚어낸이죠. 지읒이죠, 지읒. 빚어낸 천지의 기? 천지, 신비. 천지의 기요? 천지의 신비? 천지의 기, 오로라 그 찬란함, 오로라 그 찬란함, 그리움 가득하다 붙여주죠. 그리움 가득하고 빠져든 신비의 빛살, 허공에 휘날린다. 고요함 숨죽이며 싱그럼 풀속서 싱그레 고요가 숨죽이다 고요가 숨죽이다 싱그레 풀속서사 아련한 사색 품고 저리도 영롱하게 영혼의 숨소리마저 빠져들게 하는가? 와, 이게 좋네. 영혼의 숨소리마저 빠져들게 하는가? 와, 이거 좋아요. 리듬도 좋고. 침묵은 비밀스런 천년성 같은 걸까? 침묵은 비밀스런 천년성 같은 걸까? 같은 걸까? 이토록 경이롭게 이토록 경이롭고 휘감아 흔들다니 장엄한 마법의 불꽃
너무나도, 너무나도 찬란해. 너무나도 찬란해. 이럴까? 한번 볼까요? 북극여정인데, 북극여정이요? 북극, 그냥 북극, 여정이 아니라 그냥 북극 하면 되죠, 북극. 한밤중 날에 펼쳐 삼사, 빚어낸 천지의 키 삼사, 오로라 그 찬란함 삼사, 그리움 가득하고 삼사, 빠져든 신비의 빗살 삼오. 허공에 휘날린다, 휘날린다. 허공에 휘날린다. 삼사가 돼버린 사삼이어야 되는데, 빠져든 신비의 빗살. 가득이 있네. 허공에서 빠져든 신비의 빗살. 허공에서 빗살, 허공에서 솟는다 그러면 돼. 솟는다. 신비의 빗살, 허공에서 솟는다. 삼오사상, 고요가 숨지기다. 싱그레 불쑥소사. 고요가 숨죽이다. 한순간 불쑥소사. 삼사삼사, 아련한 사색 품고 저리도 영롱하게. 삼사삼사, 영혼의 숨소리마저 빠져들게 하는가. 삼오사삼, 좋구요. 침묵은 비밀스런 천년성 같은 걸까. 삼사삼사, 이토록 경이롭게 휘감아 흔들다니. 삼사삼사, 장엄한 마법의 불꽃 너무나도 찬란해. 아찔할 장엄한 마법의 불꽃, 장엄한 마법의 불꽃, 신비스레. 너무나도 찬란해. 너무나도 찬란해. 괜찮아요? 북극 오로라? 북극 오로라? 그러면 여기 오로라를 만약 제목을 하려면, 이 오로라를 빼야지, 여기를. 1년의 이행, 오로라 그 찬란함, 요걸 빼야 돼. 그냥 북극, 그냥 오로라 하면 안 될까? 오로라 하고, 여기를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여기 제목을 오로라로 하고, 이행의 오로라를 바꿔, 한밤중 날에 펼쳐 빚어낸 천지의 기. 천지의 기 해놓고, 북극의 그 찬란함. 여기를 북극으로 넣을까? 북극의 그 찬란함. 그리움 가득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오로라가 좋은 것 같아. 자, 읽어볼까요? 자, 오로라로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오로라, 첫사랑. 한밤중 날에 펼쳐 빚어낸 천지의 기. 북극의 그 찬란함, 그리움 가득하고, 빠져든 신비의 빗살, 허공에서 솟는다. 고요가 숨죽이다, 한순간 불쑥 솟아, 아련한 사색 품고, 저리도 영롱하게, 영혼의 숨소리마저 빠져들게 하는가. 침묵은 비밀스런 천년성 같은 걸까. 이토록 경이롭게 휘감아 흔들다니. 장엄한 마법의 불꽃
너무나도 찬란해. 됐죠? 네. 성호님이 북극 오로라가 어쩌냐고 물어봤고요. 500님도 오로라가 어쩌냐고 물어봤고요. 아, 북극의 불꽃이라는 조언도 해주셨고요. 네, 아리랑님이 와, 연시 좀 어쩌요. 네, 다리앙님도 오로라라는 제목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네. 아, 첫사랑이 오셨네요. 아, 교수님, 문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었네요. 네. 다리앙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권님, 첫사랑님, 북극 감상 잘했습니다. 오로라의 신비를 묘사한 듯 합니다. 시조가 너무너무 좋아요. 짝짝짝. 배웅합니다. 시조 멋져요. 네. 네, 첫사랑님, 별풍선 쏴주셨고요. 땡큐. 어프리레스트 프로와인, 땡큐. 아리랑님, 첫사랑님, 어서오세요. 다리앙님, 아, 부비언니,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아리랑님, 오로라 제목도 멋지네요. 네, 첫사랑님, 네, 다리앙님 반갑습니다. 물망초님, 외국 여행을 아름다운 신비로 새긴 시조 멋져요. 네, 물망초님, 첫사랑님 반가워요. 다리앙님, 오로라로 바꾸니까 더 아름답네요. 멋져요. 성호님, 시심이 아름다워요. 첫사랑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첫사랑님, 문우님들 경력 감사합니다. 네, 첫사랑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오프르클레스테 필요한 땡큐. 아리랑님, 그런데 오로라가 북극에서만 볼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아니에요. 저기 북극에서만 아닐 텐데요. 네. 오로라가 북극만 아니고 오로라가 북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북극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오로라가 북극만 있는 게 아니야. 극지방. 이렇게 해놨는데, 오로라가 극지방의 밤하늘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해놨네. 극지방에서만 나타난가 봐. 태양풍과 함께 지구 경계에 도달한 대전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 지구 대기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입자들이 지구 대기에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다채로운 빛이 발생하는데, 오로라는 주로 지구 자극과 가까운 북극과 남극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북극도 일어나고 남극도 일어나고 북방구에서 나타난 오로라를 북극광이라 하고 남방구에서 나타난 오로라를 남극광이라 한대요. 오로라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새벽 여신 아우로라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네. 네, 오로라는 여신의 드레스구만. 여신의 드레스. 여신의 드레스. 여신의 드레스래요. 알겠죠? 예, 북극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고. 오로라가.
네. 해소가 됐나요? 네. 해소가 됐습니까? 해소가 되십니까? 다리양님, 북극엔 더 자주 볼수 있는 거 아니죠? 저는 북극에 가서 봤어요. 네. 아리랑님, 아, 그렇군요. 북극과 남극에서도 일어나네요. 아리랑님, 새롭게 한 사실이네요. 네. 네, 아리랑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용코님, 첫사랑님은 우아하시지, 아름다운 시심도 가지고 계시지, 도대체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꽃스런 문학회 만세. 네. 다리랑님, 아리랑님, 저는 예쁘게 봤어요. 다리랑님, 오로라 북극에서 더 예쁘죠. 네. 아, 예. 남극에도 있네요. 남극에서는 남극광, 북극에서는 북극광 이러네요. 아, 그러네요. 네. 자, 이번에는, 아, 여러분 작품 다한것 같은데요. 네, 마중물님 작품 다 했고요. 마중물 작품 다 했나? 마중물님 작품 다 했는 것 같고요. 안 했나? 네, 마중물님 작품 하나 남았나요? 송호님 작품 다 했고요. 네, 첫사랑님 작품 다 했고요. 다량님 작품 다 했죠? 네. 아, 마중물님 거 하나 대안이 있네요. 대안이요? 대안이요? 대안?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겨울철 매듭 짓는, 겨울철 매듭 짓는, 냉한 가슴 해넘이라, 방마루 콩을 뿌려 악귀들 쫓아내고, 정월절 입춘의 시작. 새해맞이 하는 날, 새해맞이 하는 날, 이러면 되겠지. 어? 겨울철, 매듭짓는, 아, 가슴, 매듭짓는 가슴도 해넘이라, 매듭짓는 가슴도 해넘이라, 아, 방마다 콩을 뿌려 악귀들 쫓아내고, 악귀를 쫓아내고, 정월절 입춘의 시작, 새해 맞이하는 날, 이렇게. 아무리 돌아봐도 못 지운 추억, 아, 추억들은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 가져가고, 하얀 눈, 아, 동네 시심, 아, 하얀 눈, 동네 시심, 시심들, 아, 동네, 에, 동심들 할까? 동심들, 아, 친구 되어, 뛰논다, 이렇게. 응? 동심 되어, 동심, 아, 하얀 눈, 동네, 손꼽 친구들, 하얀 눈, 어? 손꼽 친구들, 아, 동심 되어 뛰는다. 하얀 눈, 손꼽 친구들, 동심 되어 뛰는다. 이렇게. 맴도는 겨울이 또 나와. 아, 맴도는 겨울 햇살? 아, 맴도는, 겨울 햇살. 어린애 속살처럼, 아직은 애달프나,
따스한 속겨치마, 새가 코앞에 와서 새가 살며시 와서 새가 코앞에 와서 새가 다정히 와서 새가 다정히 와서 살그머니 닿는다. 새가 살그머니 에 새가 다정히 와서 살그머니 앉는다. 살그머니 앉는다. 살며시 앉는다. 이렇게 할까? 여기가 겨울햇살이라고 있고 겨울철 그러면은 여기가 계절을 매듭짓는 해 그러면 계절을 매듭짓는 가슴도 해념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대한입니다. 대한. 자, 대한 마중물 계절을 매듭짓는 가슴도 해념이라 삼사삼사 방마다 콩을 뿌려 악기를 쫓아내고 삼사삼사 정월절 입춘의 시작 새해 맞이하는 날 3543 아무리 돌아봐도 못지운 추억들은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리 애써봐도 못지운 추억들은 3434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 가져가고 3434 하얀 눈 손꼽 친구들 동심되어 뛰논다 3543 맴도는 겨울의 쌀 어린애 속살처럼 3434 그리고 아직은 애달프나 따스한 속겨치마 3434 새해가 다정히 와서 살그머니 앉는다 3543 됐죠? 예. 감싼다. 살그머니 감싼다. 예, 살그머니 감싼다. 감싼다. 괜찮네요. 예. 살그머니 감싼다. 예.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마중물님의 작품 다 했죠? 네, 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작품 안한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음악 나오시고 짠. 짠. 초사랑님, 노현이님, 영꽃님, 고맙습니다. 네. 다량님, 맞아요. 남극은 북극보다 더 추우니까요. 네. 영꽃님, 네. 감싼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량님, 부변이 저 여행 갔을 때참 아름답게 봤거든요. 네. 초사랑님, 그래요. 멋집니다. 다량님, 마중물님, 대한 멋지네요. 아량님, 절기를 멋지게 표현하셨네요. 멋져요. 영꽃님, 마중물님, 시조 멋지네요. 짝짝짝. 초사랑님, 멋져요. 예쁜 시심입니다. 송호님, 송호 시한편 남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닌데요? 두편다 했는데요? 두편다 했잖아요. 세편 보냈어요? 세편 보냈어요?
자, 아, 음악 나오세요? 네. 네, 영권님 북극, 아이슬란드, 남극, 핀란드, 오로라 감상하세요. 네. 아, 오로라 한번 감상하실래요? 네, 오로라님, 오로라 감상하세요. 오로라, 오로라 감상하세요. 감상, 오로라 감상 좀 해보세요. 오로라, 예, 네, 오로라 감상하세요. 네. 오로라 감상. 예쁘죠? 예,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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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로라. 오로라 감상.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오로라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 진주님의 주인 마음이다. 애가 올라와 있네요. 네, 교정본입니다. 예, 네. 주인 마음이다. 예. 네. 주인 마음이다. 아, 주인 마음이다. 서른부터 입었던 옷, 60에도 입고 있다. 아, 주인 마음이다. 내가 버리지 않아서, 스스로는 갈수 없다. 스스로는 떠날 수 없어서, 떠날 수 없어서,
나 지금 살아있지만, 나 지금 살아있지만, 나의 주인, 나 지금 따라있지만, 내 주인 따로 있다. 내 주인 따로 있다. 눈 깜짝할 새 늙어버린 영의 씨알? 추억의 씨알 하나 그러면 어떨까? 네? 추억의 씨알 하나 이래. 추억의 씨알 하나 이렇게. 오늘이라도 부르면 떠나야 해. 떠나야 해. 오늘이라도 부르면 떠나야 해. 이렇게. 떠나야 해. 아직까지는 버림받지 않은 오단벌. 아직까지는 버림받지 않은 오단벌. 아직까지는 버림받지 않는 오단벌. 아직까지는 버림받지 않은 오단벌 이야기 그럴까? 오단벌 이야기 그래놓고 주인 마음이다 이렇게. 아, 괜찮은데요? 괜찮죠?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주인 마음이다. 진주. 서른부터 입었던 옷 60에도 입고 있다. 버리지 않아서 스스로는 떠날 수 없어서. 나 지금 살아있지만 내 주인 따로 있다. 눈 깜짝할 새 늙어버린 추억의 씨알 하나. 오늘이라도 부르면 떠나야 해. 아직까지는 버림받지 않은 오단벌 이야기. 괜찮죠? 와, 아, 이런 시도 태어나네요. 예. 멋집니다. 네. 네, 아리랑님, 와, 정말 시 멋지네요. 오사행님, 와, 멋지네요. 시 멋지답니다. 영꼬님, 와, 교수님, 최고, 최고. 네. 아리랑님, 와, 30년 대단하네요. 청바지도 4년 입으며 해지던데요. 영꼬님, 상당히 깊은 의미를 내포한 시심 짠합니다. 진주님의 눈물이 보여요. 감동입니다. 멋져요. 아리랑님, 진주님, 의상 디자이너시라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초사랑님, 멋져요. 네, 송호님, 주인 매미다. 멋져요. 다리랑님, 진주님, 아리탐이 주는 시심 배웅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무엇인가요? 26부이네요. 석삭석삭이요. 석삭석삭. 제목이 신기하네요. 네. 석삭석삭. 뭘까요? 석삭석삭. 빗자루 소리인가요? 석삭석삭. 석삭석삭. 뛰는 게 낫겠죠? 창문 뛰고 밖, 옆집 지붕 위에, 창문 밖, 밤새도록 내리는. 그냥 뭐 옆집 지붕 위에 해도 되죠. 옆집 지붕 위에, 하얗게 쌓인 눈, 밤새도록 지붕 위에, 그냥 밤새도록 하얗게 쌓인 눈, 이렇게, 하얗게 쌓인 눈,
마당에 쓰이는 옆집 지붕과 마당, 옆집 지붕과 마당 위에 밤새도록 하얗게 쌓이는 쓸어내는 옆집 아저씨의 빗자루 소리. 예. 제목이 슥싹슥싹이니까. 어릴 적 할머니가 마당. 그러면 여기는 할머니를 마당으로 보내고 옆집 아저씨는 지붕 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옆집 지붕 위에 밤새도록 하얗게 쌓이는 쓸어내는 옆집 아저씨의 빗자루 소리 이렇게. 어릴 적 할머니가 마당에 실어내는 소리 이렇게. 실어내는 소리. 예. 그러면 되죠. 너무 추워. 문고리에 손바닥이 찰싹, 달라 붙는 날. 너무 추워. 문고리에 손바닥이 찰싹 달라붙는 날. 이렇게. 볕집 위에 쌓인 하얀 눈하는 큼 입에 넣으면 입에 넣고 입에 넣으면 볕집에 쌓인 하얀 눈한 움큼 입에 넣어도 들리는 소리 이럴까? 동네 한 바퀴 신나게 돌고 돌고 오면 아침 밥상 위에서도 나는 소리 이럴까? 아침 밥상 위에서도 나는 소리? 슥싹슥싹 이럴까? 이렇게 뭔가 될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플라망고 씨 오셨네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자, 시가 되는가 보세요. 네. 슥싹슥싹. 옆집 지붕 위에 밤새도록 하얗게 쌓인 눈, 쓸어내는 옆집 아저씨의 빗자루 소리. 어릴 적 할머니가 마당에 쌓인 눈 쓸어내는 소리. 너무 추워 문고리에 손바닥이 찰싹 달라붙는 날. 달라붙던 날, 볕집 위에 쌓인 하얀 눈한 움큼 입에 넣어도 들리는 소리. 동네 한 바퀴 신나게 돌고 오면 아침 밥상 위에서도 나는 소리. 괜찮은데, 이거?
이거 괜찮습니다. 네, 이거 동시로 응모 한번 해보세요. 동시로. 네. 동시로 응모 한번 해보세요. 네, 다리양님, 진주님이, 진주님, 아리타미 주는 CCM 배움합니다. 네. 아, 플라망고님이 오셔서, 네, 행복합니다. 네, 플라망고님, 항상 들리세요. 아리랑님, 플라망고님 어서오세요. 송호님, 플라망고님 어서오세요. 다리양님, 플라망고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첫사랑이 멋진데요. CCM 짝짝짝. 네, 송호님 교정 감사합니다. 동시로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상당히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네요. 네, 용꼬님 말을 건네는 눈에게 귀 기울이는 시심 짝짝짝. 아리랑님 쓱싹쓱싹 시제 독특하네요. 심 어쩌요? 오늘 정말 춥네요. 어쩌면 내일은 눈이 쌓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송원님 문어님들 감사합니다. 용꼬님 와 정말 예쁜 마음 새록새록 변합니다. 멋져요. 짝짝짝. 네, 자 여러분의 작품 다한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자, 다리양님 거 작품 했죠? 네. 첫사랑님 거 작품 했고요. 네, 송호님 거 작품 했고요. 네, 물망초님 작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즉흥시, 낙엽시, 낙엽동시, 낙엽시조,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자, 여러분이 올리는 동안, 네. 자, 그동안 수상작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맞죠? 광수문학상 동상 수상작. 이게 맞죠?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제목으로 된이 작품이 광수문학상 동상 수상작품 맞죠? 맞는가요? 네. 자, 시조입니다, 시조. 찬란한, 아, 수필을 보냈어요? 아, 그래요? 찬란한 가을 들녘, 청명함 차르르르, 예. 아, 피어낸 꿈송이들 하나둘 아우르며, 정갈이 차오른 바람 옹골차게 익는다. 뿌리가 틀을 잡고 들어선 안녕천변, 유동천 맑은 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끈끈한 인연줄 따라 모여드는 인파들, 겹겹이 묻은 사연 하나둘 터져나와, 소롯이 붉어지며 달콤이 스며들 때, 벌어진 신명난 굿판, 덩기덩덕 흉겹다. 예, 이렇게 해서 수상을 했네요. 네. 자, 음악 들으시고요. 네.
네, 다량님, 송호님 석삭석삭, 시 멋져요. 감상 잘했습니다. 네, 다량님, 오반 보내주세요. 네, 오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작품 같은데요. 자, 마지막 작품, 다량님의 이색동창인데요. 네, 이색동창이요. 다량님의 이색동창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오후 햇살, 가을, 겨울 오후 햇살, 겨울 오후 햇살, 가을인 양, 착각하게, 가을인 양, 포근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오랜만에 받아보는 엽서 한 장. 오랜만에 했으니까 몇년 만에 이렇게 만자가 겹치잖아요. 엽서 한 장. 엽서 한 장. 그냥 엽서 한 장. 엽서 한 장. 예. 몇년 만에 받아봤나? 받아보나? 기억마저 까마득 했다. 오늘이 바로, 초대의 날, 동창회 초대의 날, 그랬지.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의 날, 이렇게 해버려. 낯선 곳에, 초대라, 낯선 초대라서, 그런지 가슴은 주책 없이 콩닥거리다, 옥심까지 끌어안았다. 10대 그대로의 감성이 미소로 피어나더니 길을 재촉하고, 여기는 다시 또 재촉하고 있다 해놨네. 재촉했다 해야 과거로. 여러 정거장, 지나자. 버스야? 버스? 여러 버스, 버스 정류장이야? 아니, 그런가? 뭐 지하철인가? 예. 여러 정거장 지나자. 경마공원역 근처라는 느낌이 확 나를 끌어당겼다. 지하철 객실은 욕망이 피워내는 퀴퀴한 냄새. 욕망이 피워내는 퀴퀴한 냄새로 가득 차는 한 단어요. 가득 차 있었다. 억울하다며 투덜대는 어르신 행색이 애서럽지 않았다. 애써 눈길 거두었지만 약간 무서웠다 그럴까? 무서웠다. 약간 무서웠다. 중년인 아저씨의 머리에 앉아 있는 건 흰설인지 아릿한 시간의 흔적인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도박에 덫에 걸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객실에 그들이 객실에 반 이상을 채우고 있었다. 이 낯선 풍경 사이로 풍경 사이에 쪼그려 앉은 나는 연신
연신 코만 실룩거리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비릿한 역겨움이 몇날 며칠 자신을 방치한 듯 했다. 그 모습으로 정보지에 빼곡히 박힌 알짝 건지려고 분주하게 넘겨대고 있었다. 아하, 아, 아하, 아, 이것이 바로 지옥행 열차구나. 지옥행 열차구나. 아, 지옥행 열차구나. 이렇게. 아, 그곳 일행이 된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선택. 요놈이 차창이겠지? 차창 밖으로, 후회를 토해내더니, 고개 살레살레, 저었다. 아, 드디어 경마 공원역 도착 알림이 켜졌다. 가슴은 경마장 입구 향해 징그름 하고 있는데, 학구역질로 지하철 입구 찾아 헤매다 겨우 빠져나왔다. 2, 3분 동안의 고통에 대해 보상이라도 하는 듯 이국의 전경이 우뚝 띄고 서 있었다.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보드레한 목소리가 확 나를 확 끌어안았다. 민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그녀. 늦깎이 민화, 화가인, 친구였다. 10대로 돌아, 우리, 10대로 돌아간 우리는 얼싸안고 뛰었다 그러면 되지. 뛰었다. 그때 거친 손길이 툭 치며 한마디 날렸다. 오호, 반점 찍고, 이거 풍기문란죄. 이게 대화니까 큰따옴표하고 풍기문란죄. 두분손 내미쇼. 소갑 채우겠습니다. 소갑 채우겠습니다. 너털 웃음과 제복이 멋으로, 친구가, 우리 두 손을, 우리 손을 확 낚아챘다. 만날 때마다 물음표 던지는 그 친구. 오늘 또 어김없이 또 묻는다. 이수진, 왜 내가 너 절친 중 중간순위야? 이렇게. 기서봐, 너, 몇 번째 세워줄까? 너몇 번째 세워줄까? 애매모호한 표정을
그는 애매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양보할 띠고 테니, 세 번째 정도는 세워줘야지, 무릎이 안 해도 되죠. 자,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옆에 있던 화가 친구도 깔깔대며 붙여주고, 기섭이를 놀려댔다. 야, 공기섭, 너 매번 너 매번 억울하다며,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담소로 마냥 깔깔거렸다. 오늘따라 기섭의 코트가 참 멋스러워 보였다. 중년 아줌마, 아저씨, 중년 아줌마와 아저씨의 감성 앞세우고 경마장 향해 걸었다. 황금동상이 앞발 세운 채 환영한다는 듯 위엄 있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세 명, 그곳에서 우리는 시간도 확인하지 않고 셀카를 찍어댔다. 칠입구에 서 뛰고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행선지를 물었더니 물었더니 친절히 굽신거리며 온거좀 이상해. 경비 아저씨가 물었더니 친절히 안내했다. 혹시 들기사님 초대받은 분들인가요? 입 모은 듯 대답했다. 네. 그는 허리 굽혀 인사하더니 VIP룸으로 데려다 VIP룸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이어졌네요. 이어져서 이색 동창회. 미리 온 친구들은 무엇이 급한지 이미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이렇게. 그 룸에는 풋풋한 10대 시절 이야기가 와인잔 속에서 꽃피고 있었다.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 태록이는 또한 명의 직원을 데리고 왔다.
그 직원은 테레기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 주었다. 아, 제주 경기는 배팅한 듯 모니터로 경기를 지켜봤다. 번갈아 하는 경기라서 그 다음은 서울 경기였다. 아, 직원이 알려준 대로, 네, 1,000원, 2,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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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으로 배팅한 뒤룸밖 테라스로 나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청껏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 난생 처음 이곳에 와 보았지만 그 모습은 보았지만 봤지만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예. 자, 와인을 마시며 배팅하는 사람들과 추위에 떨면서 배팅하는 사람들. 예전에 엄마 아빠가 한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다. 위급한 상황을 알렸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서너 명이면 잘 살아온 것이라고 잘 살아온 것이라고. 예. 나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는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절친이라 꼽는 친구, 절친이라 여기는 친구, 절친이라 여기는 친구는 남녀 모두 15명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런데 유급할 때 달려올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나 자신에게 물음표 던지는 사이, 시간은 꽤나 많이 흘렀다. 저 멀리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경마장에 참석 못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명태의장으로 그만 이동하기로 했다. 명태의장 친구가 명태의장은 친구가 경영하는 음식점이다. 우리들은 승용차 몇 대에 나눠 타고 승용차 몇 대로 나눠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섰다. 이미 도심은 현란한 밤을 알리고 있었다. 늘 그랬듯이 저녁 식사만 하고 몇명 친구에게 먼저 자리를 떴다.
아, 그때 현이도 따라 나오다, 따라 나왔다. 남편은 이미 식당 앞, 배 차를, 식당 앞에 주차해 놓고 날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남편은 내가 거절해도 매번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는 번거로움을 자청하고 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데려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런 남편이 매번 묻는 말이 있다. 왜 친구들과까지 함께 하다는 붙여주지, 함께 하지 않느냐, 어? 매번 10시란 시간 정해 놓느냐, 10시란 시간을 정해 놓느냐, 이렇게. 직접 물었으니까 큰따옴표 해도 되지. 큰따옴표 해도 되지. 좋아서 하는 말인지, 진짜 궁금해서 묻는 말인지, 나 역시 알쏭달쏭하다. 내 남편은 참 특이한 사람인 것 같다. 늘 친구들을 집까지 다 데려다 주곤 하니까. 어떤 때는 경기도까지 친구를 주기도 했다. 주기도 했다. 그럴 때 우리 부부는 자정이 지나서야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할 때가 있었다. 그런 일로 내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많다. 오늘도 늘 하던 띠고 대로 친구 현이를 이문동까지 데려다주고 나서야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피곤한 지 이내 잠들어 버렸다. 친구들에게 똑같은 문자를 단체방에 띄웠다. 이런저런 생각이 새벽을 향하고 있었다. 쉬이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경마장 8번 그 기수가 너무나 멋졌다. 행여나 행여나 꿈속에 8번 기수 얼굴이라도 볼수 있을까? 기부도 한번 해볼까? 꿈 많은 소녀로 돌아간 이 시간, 여명이 점차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때늦은
잠을 듣는 잠을 청했다. 이러면 되겠죠? 네. 뭐야? 12시 넘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내일을 계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 낭만 대통령 작품 하나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기록사랑 백일장 금상 수상작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짠. 기록사랑 백일장 금상수상작 기록의 건축학 박덕은 임실 원천마을에는 장롱 깊숙이 새들어 산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집짓기를 서두르고 있다. 반쯤 해체되어 둥글게 말아모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그리움의 각도를 측량하며 설계 도면을 펼친다. 각오 없는 발자국 소리에 유림들의 통문으로 추춧돌을 놓고 건너간 시간 사이로 창을 내어 봄볕을 짱짱하게 들인다. 긴 겨울을 살아낸 일제 강점기의 전답 실측도는 사기고 버틴 아픔으로 내부를 견고하게 한다. 풍년을 기원하는 쟁기와 써래로 외감재를 마감하자 구수한 원앙 소리로 가득한 들녘이 피어난다. 꼿꼿이 바다 적은 근현대사의 피땀 눈물이 한채 집을 완성하고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민님, 오백님, 다리양님, 네, 송어님, 아리랑님, 초사랑님, 물망초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네, 전주아씨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별풍선 쏴주신, 영꽃님, 다리양님, 물망초님, 송어님, 초사랑님, 네,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짠.